그 소개팅 남이 미자한테 지금 가장 궁금한 게 뭘까요? 그런 거 아닐까요? 너 내가 가지 말라면 안 갈 수 있어? 어, 아까 그거죠? 어, 아까 그거. 그거야. 그거 나오는 거지. 여기서 함께 살아. 아, 만난 지 하루 만에요? 만난 지 하루 만에? 결혼할까? 그러는데 뭐. 정학이 형님 저렇게 행복하게 얘기를 하시네. 남의 딸이라고. 하고. 정말 운명적인 관계는 3초 안에 결정이 됩니다. 어, 마치 수진이처럼? 아, 진짜? 네? 소진이 같은 경우는 남자가 그래, 저렇게 진실 얘기했어. 게임을 꺼냈어. 그러면 네. 여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는 다 남자니까. 뭐가 그 제일 궁금할까? 어, 나랑 만나보고 싶어? 오, 나랑 만나보고 싶어. 더 있다. 호라는 거야, 마늘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저 친구가 선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선수요? 진짜 선수들은 저런 질문을 안 하죠. 진짜 선수인 그럼 형님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네? 원래 분명히 배선수라시면서요. 아니 진짜 마음에 들어서 물어본 것 같은데 저렇게 물어보면 안 돼. 그렇지, 그렇지. 뭐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남자친구는 있었겠지만 그중에 내가 몇 번째 정도 되는지. 아, 몇 번째 정도? 아니, 그런 그렇죠. 뭐예요? 선수 아니네. 나도 선수가 아닌 걸로 그냥. 우리가 만약에 만난 사람이 그동안 10명이었다 해도 제 생각에는 그 자체도 사랑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치, 숫자를 왜 물어보는지 난 좀. 일단 제 와이프를 처음 만난 날, 제 첫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건 좀 실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남자가 내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성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아, 난 솔직히 내가 해야 될 답은 잘 모르겠고요. 듣고 싶은 정답에 가장 가까운 것은. 뭐 있기야 있었지. 근데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아~ 이게 가장 정답에 가깝지 않나. 야, 선수네. 소진이가 선수야. 야, 이게 명답이네. 오케이, 오케이. 이게 아닌데. 진실게임 한다더니 궁금한 게 없나 보다. 어? 진실게임 바보로. 설레 또 끝이 아니야? 야, 이거 끝인 줄 알았어. 아, 진짜?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어, 이제 네 개밖에 없네. 어떻게 첫 단추를 잘못 껴서 그래. 네, 어? 그러면 결혼 상대로서 난 없어. 결혼 상대로서 난 없어. 추억이 무서운 것 같아요. 추억이 생긴 거잖아. 바로 하루 사이 추억이. 기름은 발라야 되는데. 오! 기분 이상한데? 그것만? 약간 진짜 꿈꾼 기분이야. 영화 속에 들어갔다 나온 느낌?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엄마 아빠 생각 전혀 안 나고. 엄마 아빠 전혀 안 나고. 엄마 아빠 생각 전혀 안 났대요. 어, 벌써 50분 지났어. 그래요? 어떠셨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입장을 듣고 싶어요. 1박을 하루 더 왔으면 좋겠어요. 그치? 그냥 바로 왔으면 좋으시.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지금 1박 하면 어제 1박하고 다른 1박이래. 그렇죠, 예. 느낌은 다르죠. 어떤 다른? 아, 느낌은 다르죠. 네, 그렇잖아. 아니, 저기, 우리가 이제 어른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아, 그러십니까? 네. 네. 지금 두 분 세상 가장 콤비 같고 제일 재밌게 끝까지 해주셨어요. 미자 씨가 남자를 좀 두근거리게 하네. 드락드락하네요. 아, 어쩔 줄 모르게 하고, 그죠? 우리도 두근거려. 괜찮다고 해도 되지 않나? 부드러우네. 불도저라는 표현은 잘 안 쓰는데. 예, 자막 쓰는 사람이 옛날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었나,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어, 또 마셔! 야, 이러면 비행기를 아예 못탈 텐데, 스튜어디스가. 저 정도 술 냄새면 검문대에 걸리지 않아요? 아, 괜찮아. 야, 2시간 30분 이제 가야 돼요. 가야 돼. 오! 갔다. 아, 그때도 이러다가 왔잖아요.
같은 거 방공인가요? 야, 이건 과연.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건 요 순간인 거죠, 이제. 그죠, 그죠. 이제. 요 1바. 솔직히 그럼 우리가 투표로 한번 해볼게요. 난 하루는 자, 더 하루 있다. 더 있다의 한 표. 둘밖에 없어요. 자, 자. 둘이 프로그램 뭐 하자. 둘이 2박 3일 이런 프로그램 하나 하자. 저랑 우리 이철이랑 반대했던 게 뭐냐면 애틋함이라는 거는 서로를 정말 잘 알고 그죠, 그죠. 확실하게 사귀는 그런 거에 애틋함이 난 더 좋다고 보거든. 지금 둘이 사귀자고 얘기도 안 했어요. 맞아, 맞아. 우리 1일이야? 첫날이야? 얘기도 안 했거든요. 애매해요, 지금. 애매해요. 저 정도는 한 거죠. 아니, 형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부터 1일 딱 해야 돼요. 아니, 저게 딱 좋아요. 저 정도가 딱 좋아요. 더 깊어지면 안 돼. 그럼 여자 입장에서 네. 소진이 같은 경우 왜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게 거의 화면을 뚫고 나올 만큼 스파크가 튄 그치, 그치. 감정 상태잖아요. 근데 스스로 서로 그걸 당사자도 굉장히 크게 느끼지만 이게 구운몽이라는 느낌도 사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있는데 이게 꿈일까 봐. 근데 한국으로 딱 돌아갔을 때 한국에서 다시 보면 갑자기 현실로 다시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있을 수 아니 근데 저는 반대로 저도 아내랑 연애할 때 아내 보스턴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저렇게 막 너무 뜨거울 때 딱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현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막 그리워지고 더 아까 전에 막 추억 얘기했는데 그 추억이 막 더 생각나고 더 애틋해지더라고요. 아버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네? 신현준 씨 의견에 적극 동의를 하고 네. 또 같은 감정이에요. 일단 와서 아, 근데. 뭐야? 어, 형아, 눈 못 봐! 들어갈게. 내 생각에는 여기서 끝날 것 같아. 미자야 하고 쓰러지니까. 그런 거 아니야? 미자야 나이타 안 되는데. 나이타 빼놓고 가. 어떠세요? 돌아나올 것 같아요? 아버님 지금 얘기 좀 해보세요. 딸의 마음에 결정되는 건데 나올지 안 나올지는. 나와도 좋을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아빠 마음으로는 그냥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 갑니다. 다 같이 불러볼까요? 다 같이 불러볼까요? 미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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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미자야! 안녕이에요, 지금. 아, 운동했네. 그러니까. 안녕. 또 불러요, 이제 봐보세요, 미자야. 자, 보세요. 다시 한 번, 다시. 아, 왔어, 예. 아, 왔지. 왔어. 이주고?
realize that my life would change forever. 오! 오, 또 틀려, 또 틀려. 컨디션이 좋아. 어? 웃었어요? 아, 끝나는 거예요? 야, 누가 왔는지 보여줘야지. 방송 진짜 야, 진짜 놀라네. 아니. 와, 완전 영화 한 편 본 것 같아요. 와, 진짜 맞아요. 울컥했어요. 아니, 근데 저는 공항에서 미자야 딱 부르는데 왜 제가 심쿵하죠? 나도 안 부르게 되잖아요. 태연이 형님의 마지막 콘서트가 생각났어요. 밖으로 나가. 캠핑하면서 텐트 안에서 자기? 응. 텐트에서 자기? 그렇죠. 바다에서 잘 수는 없으니까. 그죠. 등 아프죠. 네. 알았어. 아까 무서웠는데 지금 공기가 너무 좋아. 이건 캠핑장은 난다. 그러네. 추억이 될 것 같아. 산속으로 야. 텐트를 한번 빨리 한번 펼쳐볼까? 쉽지 않은데. 와. 여기서 자는 거야. 근데 저런 거를 잘 쳐줘야 돼, 남자들은. 캠핑장 갔다 저것 때문에 싸워서 그냥 하면 두 개만. 완전 텐데 셔츠가 돼, 요즘은. 너무 세상에. 그렇게 편해졌어? 던지면 되는 게 많아. 우와, 저거 좋다. 됐다. 간편하다. 오케이. 여기 사는 거야? 여기 사는 거야? 어, 여기 결혼을 하고. 아, 여기도 같은데요? 뭐, 서연하고 조씨처럼? 뽀뽀도 많이 하고. 저 정도면 네. 1박 2일이죠? 아니, 밤인데 자고 와야죠. 어, 힘들어지셨어? 어, 아니, 밤에 갔으니까. 텐트 치자마자 바로 오는 건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텐트는 네. 이제 공간 나누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딱 금을 금은 돼요. 금을 근다고 텐트예요? 텐트 금을 금. 쓰지 않을까요? 그럼 1박 2일까지는 찬성하시는 거죠? 아니, 1박 2일이 됐든, 3박 2일이 됐든, 뭐, 사랑한 사람. 3박 2일이요? 3박 2일은 없어. 형, 이거 몇 개예요, 지금? 장강 선생님이 빵 터지셨습니다, 지금.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예. 아, 저렇게 쳐놓고 집에 왔을 수도 있지요. 우와. 아우, 바베큐. 아, 잘했다, 맛있게. 술 한잔 할까? 아니. 난도? 아, 정말 맛있다. 밖에서 먹으면 뭐, 완전 꿀맛이지. 우와, 새우. 야, 새우까지 나왔어. 어우, 와, 뜨겁다. 아싸. 와, 저렇게 또 먹여. 맛있어? 응. 아, 꼬리살을. 이번 편은 남자분들이 너무 완벽하네요, 진짜. 처음엔 다 그래요. 그치요? 슬퍼. 나 솔직히 좀 행복해. 나 행복해. 왜 눈치를 보지? 왜? 뭐지? 어? 행복? 행복 있어. 아. 희철이면 헤어지자 그랬을 거예요. 제 얼굴에 뭐 묻히는 거 진짜 싫어해요. 나 뽀뽀해주면 안 돼? 몰라. 고마워. 응. 오. 야. 고기 먹고 뽀뽀. 뽀뽀. 아, 이거 손에 묻혔네. 뭐, 그래도 뽀뽀까지 하면서. 들어가자, 여보. 어? 야, 저 정도면 사생토끼 나온 것 같은데. 동물인데, 저 와, 텐트가 저 고양이 집 같다. 아유, 힘들다. 오, 발장난을 저렇게. 아우! 저, 형님, 말 좀 하세요. 아버님. 네네. 말 좀 하세요, 우리 보면서. 아, 예. 자, 부럽네요. 네. 다음날 아침이네. 다음날 아침이죠. 예. 어? 두둥이네요. 역시. 뭐야?
가운데서 같이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통로가 있네. 무슨 의미가 있어? 오. 보통 자다 바로 일어나서 뽀뽀 안 한다 그러던데. 하지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에 빠지면 괜찮아. 사랑하는 사람한테 냄새가 안 나요. 형이 안 한다고 나한테 얘기해 준 거 아니었어요? 오늘 항상 연애기. 여자친구가 저한테 오빠 나 화장 연하게 해야겠다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남자친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저처럼 야 진하게 해야지 인간적으로 이런 망한 거예요? 네 망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 화장 연하게 한 게 더 예뻐. 안 해도 다 이쁘지. 아! 안 하는 게 제일 이쁘더라. 그게 있었구나. 네. 아, 제가 왜 빨리 헤어졌는지 알겠어요. 아, 이 생각을 못 했네. 이런 곤란한 질문들. 네네. 또 뭐 있죠? 아, 오빠 나 살찐 것 같지? 예전보다 조금 찐 것 같다, 야. 아, 제가 이래서. 아니, 아빠들도 한번 해보죠. 정학이 형님한테 제가 여자친구야, 예를 들어. 오빠, 나 요즘 살 좀 찐 것 같지? 근데 워낙에 이뻐서 좀 더 쪄도 괜찮아. 뭐야, 그 말은 지금 나 꽂혔다는 얘기야? 그 얘기였어요. 그럴 수 있어, 맞죠. 아, 그렇게 나오면 되니까? 아니, 근데 진짜 그러더라고. 아, 동성이 형도 해보자, 동성이 형. 오빠, 나 오늘 술 취했는데 집에 들어가지 말까? 그럼 들어가려고 그랬어? 오빠, 이런 식으로 한 여자 나 말고 또 몇 명이나 돼? 남자친구가 워낙 그쵸 배려심 많고 그래서 좋은 얘기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현준이란 이름 가진 친구들이 대부분 배려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좋잖아 이렇게 따뜻하고. 그러면 형은 저 현준 오빠 내가 첫 키스야? 화면 나오네. 아. 손 놓고 가네. 진짜 현준이가 진짜 착하고 사랑하네. 야 성을 좀 붙여라 했잖아. 아 현준이 저 새끼 저거. 용감한 자식이네 현준이 저거. 와 진짜. 아싸 아싸 아싸. 너무하네. 자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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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한서. 아 나 저 놓고 있어 놓고 있어. 놓고 아니잖아. 지금 한 잠깐 엄청. 현준아 잡어 위험해. 아니야. 그래 잡어. 저 정도만 보여준 것도 되네. 워낙 안전장치가 잘 돼 있어. 나 진짜 사랑 네. 나 진짜 사랑하거든 자기. 운전할 때 선글라스 벗으셨죠? 아, 그게 너무 궁금해서. 대단하다. 야, 대단해. 너무 멋있다. 야 뭐야? 와 저런 말을 해? I got you a present for an anniversary. 오, 나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낭만적이다. 정말. I mean it's crazy. We finish each other. 진짜 예쁘다. 남자친구들은 이렇게 막 사진 찍고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아, 그죠. 근데 저렇게 해주는 사람 잘 없거든요. 그치. 아, 진짜 고마워요. 사실 남자들은 귀찮거든요. 네, 맞아요. 하기 네. 싫어하잖아요. 사진 찍고 끝까지 웃어주고 예쁘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막 하니까 와 우리 현준이 진짜 괜찮은 친구네요. 희철이는 사진 안 찍거든요. 희철이는 사진 안 찍거든요. 헤어졌을 때 그 흔적이 남는 철저하게 맞잖아. 철저하게 그렇지? 연예인들은 사실 이런 거 많이 안 찍어놔요. 혹시나 내가 휴대폰으로 뭐 뽀뽀하는 사진이나 이런 걸 찍었는데 네가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그러면 큰일이 나니까. 정말인가 보구나. 네. 아 우리 현준이 진짜 괜찮은 친구네. 희철이는 사진 안 찍거든요. 희철이는 사진 안 찍거든요. 헤어졌을 때 그 흔적이 남는 거야. 철저하게. 맞잖아. 철저하게. 그렇지? 연예인들은 사실 이런 거 많이 안 찍어놔요. 혹시나. 내가 휴대폰으로 뭐 뽀뽀하는 사진이나 이런 걸 찍었는데 네가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그러면 큰일이 나니까. 정말인가 보구나. 네. 아니, 옛날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셀카 보내달라고 그러면 인터넷에 있는 사진 캡처해서 보내준다고.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 공식적인 자리, 공식적인 의상, 메이크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사진은 찍어도 사석에서는
절대 사진 안 찍어요. 여자친구랑은 한 번도 그럼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야, 그럼 서운해하지 않아? 다혜정이도 서운할 게 뭐 있어? 안 날 동안. 서른 넘었다 그러지 않았나? 36 해가네. 아, 그러면 뭐 관리할 필요 없는데? 아니, 그 적어져.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초밥집에 만드시는 분들 화장실 갔다 오셔서 똥 싸고 왔어요! 이런다고 초밥을 만들면 아무래도 좀 꺼름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최대한 조심하는 거죠. 연애를 하더라도. 그거랑 잘 안 맞는 그 비유는 너무 아니다. 앞으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만약에 되겠네요. 소진이라면 저 상황에서 술을 마실 것 같아요. 아, 차라리? 네, 그 밤중에 동네에 막 이렇게 하기가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한번 볼까요? 우리 소진이가 아닌 수진이는 어떻게 했는지. 아, 뭐 어떻게 했으면 술 한잔해. 맞아, 마실 것 같아. 술 마셔. 마셔? 술이 됐어. 이거 소주를 마셔야지. 그렇지. 나한테는 창문이. 난 좀 사랑해. 난. 어? 오. 난 또라이니까. 또라이. 완전 크게. 완전 크게. 진짜 크게. 완전 크게. 완전 크게. 어, 저거라니 진짜. 아빠랑 약속 지킨다. 이면준 사랑해. 잘한다. 이면준 그래. 사랑해. 이면준 사랑해. 그래! 저 소리에 저 자다가 깼었어요! 네, 동네에서 가끔 저런 사람 있긴 있어요. 술보다는 저기 나아요. 그래도 아빠 말을 들은 거네요. 아, 네. 네. 나도. 아, 진짜 어떡해. 아, 됐어. 내가 더. 아, 부럽다. 야, 진짜. 저것도 어머.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이고. 뽀뽀해줘. 어, 진짜 부럽다. 아, 짜증나. 아, 나도 연애하고 싶다.